갈수록 난폭해지는 장마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마철 위험에 처한 사람들 구조에 나서는 소방관들 안전은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15년 경력의 화재 진압대원 김태우 소방관. 10여 년 전 초년병 시절 태풍 탓에 고립된 마을 주민의 구조 작업에 차출됐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문 구조대원을 돕는 역할이었는데 순간 급류에 휩쓸릴 뻔한 겁니다. 요구 주자를 인계받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살에 제가 휩쓸려서 넘어졌는데 다행히 제가 로프를 잡고 있는 바람에. 하지만 그때도 그 뒤로도 전문적인 순환 구조 훈련은 따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목숨을 구한다는 사명감에 정작 자신의 안전은 뒷전이 되곤 합니다. 익수자가 발생했는데 민간인들처럼 쳐다볼 순 없으니까 제가 구명환을 들고 실제로 빠졌던 물 날릴 때마다 구조를 돕곤 하지만 장비는 여전히 비옷, 장화, 장갑뿐입니다. 빠른 유속에 탁한 시야 탓에 순환 구조는 구조자의 생명도 위험에 빠뜨리기 일쑤입니다. 소방 구조대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순환 구조. 매번 할 때마다 사실 좀 생명에 좀 위협을 느끼는. 지난 10년간 구조 도중 순직한 소방관 15명 가운데 6명이 순환 구조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명 구조 자격증과 주기적 훈련, 전문 구조 장비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지금 이 장비가 저희가 이제 급류 구조, 혹시 사고 발생했을 때 한 번에 이제 벗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안전장치까지 다 돼 있는. 극한 호우가 잦았던 최근 2년 새 여름철 구조 요청 신고는 폭증했습니다. 화재 진압 인력이 순환 구조에 투입되는 경우가 그만큼 늘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는 구조 인력을 확충하고 구조에 나서는 소방관의 안전 대책도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긴급하지 않은 단순 신고는 119 대신 110, 정부 민원 전화를 이용하는 등 소방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소방관들은 입을 모읍니다. SBS 이현정입니다.